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씨입니다. 오늘은 시간의 신전을 깨고 다음이 천공인데 그 전에 여기 앞에 신전 나가기 전에 여기 좀 탐색 좀 하고 갈게요. 공으로 저기 석상을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치웠더니 안쪽에 보물 상자 하트 조각을 얻었고요. 어떻게든 쌍으로 있을 테니까 반대쪽도 가서 지워주시면 저기 고스트가 있네요. 자, 영혼 또 뽑았고 이제 그러면은 위로 시간의 신전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줌마가 뭐라고 하시는데 웬일로 밖에까지 따라왔죠. 카피봉이 그냥 지팡이가 됐네요. 안에 들어가면은 다시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확인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다음 미션을 받으러 바로 헤이라이성으로 이동하고요. 천국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제부 아저씨가 편지를 갖다 주러 오셨네요. 스킵이 안 되죠.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얼른 들어갈게요. 그러면은 여기 골목으로 우리 좋은가 보네요. 아이고, 잡혔다. 계속 한 군데서 잡히는 느낌인데. 아무튼 주점에 들어왔고요. 지도를 확인하고 바로 가겠습니다.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어깨가 결리네요. 왜지? 칸타리코 마을에 도착했고요. 교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아저씨랑 대화를 하니까
아까 저기 뭐 편지를 보여줬다는데, 아니 편지를 주는데 그 텔미 아줌마한테 보여주면 되나봐요. 다시 하이라이성으로 가겠습니다. 마이크가 계속 옆으로 돌아가네요.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날 테니 사람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여기는 안 걸리는데. 없이 지나왔습니다. 좋아라. 자, 그러면은 편지를 아줌마한테 주고요.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되나 봅니다. 의사 선생님이 어디 있을까요? 성 시내를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어서. 여기는 저기 누구지? 저 봤니? 코스트 미션 주신 아저씨네 집이고요. 여기 나가면 성이고 진료소라고 써있는 걸 보니 여긴 것 같아요. 근데 돈이 충분할 텐데 600 갖고는 안 되나요? 500 높이구나. 조각상을 팔아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조각상을 누가 훔쳐갔다. 도둑놈이다. 뭐 이러는 어이없는 상황이네요. 악취성어 냄새를 지우고 약품 냄새로 갈아탔더니 위로 올라가네요. 말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는 걸 보면 말을 할 수 있긴 한가 봅니다. 근데 지금 가는 길이 뭔가 주점으로 이어지네요. 역시나. 요 고양이가 범인인가 봅니다. 뭐라고? 아, 뼈다귀 개가 가져갔대요. 밤에만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밤이 아니죠? 좀
어디다 할까요? 어차피 여기 검술 배우러 가야 되는데 갔다 오자 뭐. 검술도 거의 현브라지인 것 같은데 있었는데 아무튼 뭐 투구치기라니까 하고요. 마무리 공격도 해줘요. 좋아하나 봅니다. 송간배기 비싸기 송간배기 뭐지? 주목도 하지 않고 다가가라고 하네요. 가이드 집어넣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뜨네요. 송간배기라고 달려가더니 바로 앞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 A 버튼이 남았답니다. 아직도 해가 떠 있으니 아 여기 벌레 개미를 잡았고요. 수컷이었으니까 암컷이 이쪽에 있지 않을까요? 밤에 나눠 올려나? 쓰라고 있는 위치인 걸 보니 보물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50루피 들어있지 않을까요? 어 빙고 벌레가 한 마리 더 있나 훑어보면서 가고 있고요. 딱히 보이지 않는 게 밤에 나올 듯 하니 그냥 먹방하겠습니다. 남문에 가면 이제 해가 지지 않을까요? 아직 해가 멀쩡하니까 당황스럽네요. 일단 뭐 섬 구경이나 하죠 뭐. 뭐 성 안에 있으면 시간이 안 지나가고 뭐 그러진 않겠죠.
거지들밖에 없나. 아, 지금 555루피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기분하고 가야 되겠어요. 서쪽 다리에, 아니지, 서쪽 다리를 만들어줄 기부를 하고 돌아오면 밤이 되어 있지 않을까. 또 괴물이라고 할 것 같긴 한데. 링크의 구르기보단 빠르잖아요. 아, 여기였나. 폭탄 가기로 갈 뻔했어요. 460루피. 딱 맞춰서. 어머, 악덕 가게를 보고 오라고 하는데, 95루피를 루피 다 줬고요. 악덕 가게 보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해가 지지 않을까요?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하이라이 성으로 갈 거고요. 이렇게 오랫동안 배회했는데 밤이 안 되는 건가요? 설마 좀 어두워진 것 같긴 합니다. 어차피 사람 마주치러 가는 거 아니니까. 그냥 들어왔는데 동물들이랑 얘기하네요. 이제 거의 해가 질 듯한 풍경이고요. 길을 어떻게 뛰어내리지? 보물 상자가 저 위에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지금 감이 안 잡혀요. 링크도 높아서 못 올라가거든요. 여기서 좀 굴러다니다 보면 같습니다. 저 위쪽에 뭐가 있어 보이니까 올라가 볼까요? 딱 하고 안으로 들어가네요. 말벌.
10분씩 했고요. 보물상자다. 굳이 사람으로 변신하는 걸 보니 오, 맥높이나 들어있네요. 어머. 무서워라. 나도 한 대 맞았네요. 이 돌을 깰 수 있을까요? 어, 깨졌다. 이러고 놀다 보면은 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쪽은 뭐가 있지? 어, 떨어지면은 강으로 갈 것 같으니 못 가겠고요.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잠깐만 해봅니다. 어, 좀만 잘못 갔으면 밑으로 떨어질 뻔했네요. 그러고 보니까 여기 갈 필요가 없이 바로 아카리코 마을로 이동하겠습니다. 드디어 기억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봉을 세팅을 미리 해놓고 바로 꺼냈고요. 건너뛰기. 링크러닝. 뭐 지도 보면 되나? 아, 이쪽에 표시되어 있고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 봅니다. 에포나가 저기 있네요. 저번에 다리가 끊어졌던 거 따랐는가?
기억이 안 나니 그냥 가겠습니다. 확실히 서쪽에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기부금 다 줘서 다리 쓸 거예요. 녀석들이 보이는데 폭탄 화살로 죽일 수 있을까요? 저기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쟤네를 안 잡고 갔는데 그래서 워프가 없나봐요. 큰 실수를 했네요. 링 늑대 링크도 뭐 빠르니까 금방 갈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피디가 있으면은 좋을 텐데. 신검대기 새로 나온 거니 써줬고요. 이거 멈춘 게 저기 벌레가 있어요. 새들이 날라와서 벌레가 도망간다 보네요. 사슴벌레를 잡았고요. 뭐 별 볼 일 없으니 가겠습니다. 여기는 호스트가 있네요.
표시된 곳에 거의 다 왔고요. 이쯤인 것 같은데 여긴 것 같아. 아저씨가 열심히 파일을 보시고 계신데 사람 모습 보고 하니까 열심히 덮으시시네. 통로를 열어주셨고요. 서브의 족잡이 같은 분위기의 사운드가 나오고 오른쪽에 20이라고 써있네요. 감으로 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흔들흔들 하는 게 있어 보이면 쏘고 있거든요. 이쯤에 네 박스에 가린가 봐. 박스에 가리나 봅니다. 여기 위에도 아 저 위구나.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맞네요. 그 다음에 요 앞에 화살이 10개 남았어요. 박스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있고요. 이거 보실 수 있나? 또 저지나 봅니다. 창문은 깨지네요. 들어가자마자 화살 세례가 있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긴 합니다. 여기 한 마리 있네요. 일단 이쪽에 자리 7개 남았고요. 잡아야 되는 게 10마리인데 여기 상자를 끼면 한 개 좀 주지 않을까.
버튼으로 바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? 뭐지? 여기 사이로 보고 있는데 못 맞추네요. 하울링이 준비되어 있네요. 더럽게 어려울 것 같은데. 드디어 됐어요. 어느새 40분에 향해 가고 있고요. 화살 쏘는 걸 위로 써야 되나 싶네요. 이렇게 된 건 뭐 일이나 기억 찾기는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불안한데요. 20마리가 되어있네요. 망했어요. 화살이 없는데. 화살 5개 남았는데 20마리 어떻게 잡죠?
그래서 화살을 쏘고 있고요. 하나 줄어서 세 개가 됐습니다. 쏘고 온 게 의미가 없네요. 한 대씩 주고받았고요. 화살이 없어요. 망했습니다. 화살 좀 주지 않으렴. 오, 화살이 하나 생겼고요. 오, 화살이 나왔는데 못 들어가. 왜? 11개가 됐고요. 운이 더럽게 높네요. 왜 못 맞추는 거지? 여기 좀 멀어서 애들이 못 보니까 겨우로 다시 쏘겠습니다.
요새주라고 하시는데 임펠이라고 하네요. 임파였으면 야숨에 나오는 그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. 거리를 얻었습니다. 요거를 보여드리면 책을 주시네. 왠지 갔다 다시 올 것 같아서 보여드렸더니 다시 안 와도 될 것 같아요. 사람이 한 명 있다고 변신을 못하게 하네요. 그럼 여긴 어때? 전체가 다 이벤트라 못 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오프를 했다는데 저쪽에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워프존을 만들고 가도록 할게요. 전에 건너고 나서 다리가 없어졌었나? 별개도 안 생겨서 저번에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. 카카리코 마을로 이동하겠고요. 일리아의 개워치도 찾아주고 끝낼 생각이에요. 예상 시간에 한 20분을 더 초과했죠. 링크르르님 스킵이 안 되네요. 망할. 스킵도 안 되는데 더럽게 느려요.
역시나 다시 가라는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